경제 위기를 맞은 중국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펀드가 중국 자본시장에서 황급히 대거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23일 미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우량 주식도 글로벌 자금 이탈로 기록적 매도세에 휩싸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달 7일에서 18일 중국 최대 주류 업체 귀주무태주 주식을 62억 위안, 우리 돈 약 1조 1389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귀주무태주는 홍콩 증시와의 교차 거래를 통해 가장 많이 팔린 주식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귀주무태주에 이어 대표적 에너지 업체 룽기 친환경 에너지 기술과 초상은행의 주식이 각각 47억 위안어치 매도됐습니다. 이처럼 해외 자금이 중국 본토의 자본시장에서 유출되며 최근 12일까지 93억 달러의 돈이 빠져나갔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파산 사태가 금융 전반으로 전염될 위험이 고조되면서 우량주 벤치마크 지수인 CSI는 이달 들어 7%나 급락했습니다. 지난달 말 정치국 회의 이후 낙관론은 부동산 불안으로 빠르게 사라졌고 CSI 300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잇따라 부진했고 정부의 부양책도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10개 종목은 CSI 300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에 속해 있습니다. 주류업체의 의빈 우량해, 핑안보험, 전기차 비아디도 18일까지 각각 최소 29억 위안어치 주식이 매도됐습니다. 매도 행진은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23일 정오 기준 다시 60억 위안 순매도가 진행 중입니다. 한 중국 매크로 헤지 펀드는 글로벌 자본이 중국 증시를 침몰시키고 있다며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목적 없는 파리떼라고 비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제자본공사에 따르면 외국 펀드가 보유한 중국 내국인 전용 A주는 4% 미만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습니다. 이상 여의도 투베였습니다.